자, 보시죠. 선박의 진술한 건조한 배를 처음 물에 띄우는 것을 말한다. 그럼 선박의 진수 물에 띄우다. 그럼 어떻게 띄우냐? 선박 진수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드라이독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성됐어? 드라이독은. 그럼 얘는 어떻게, 그래서 드라이독의 구성 때문에 어떻게 띄워? 드라이독은 선박 출입이 가능하도록 육상에 직육면체 형태로 땅을 파서 육상에 만든다. 그럼 바다와 접한 독의 입구에는 독의 외부와 내부를 분리하는 수문을, 이런 거 보면 되지. 구성 요소. 드라이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외부와 내부를 분리한다. 그럼 외부는 뭐가 있고 내부는 뭐가 있니? 분리한 수문이 있다. 이렇게 적으면 돼, 그대로. 어떻게 띄우냐니까. 구성 요소. 이렇게 정리하면 돼. 이는 부력을 활용하여 과학서를 읽을 때 단위를 뭐라고 그랬어? 속도, 이런 거 부력을 활용하여 수문을 열고 닫히게 한 것이다. 그럼 수문은 부력을 이용해서. 부력이 뭔데요? 몰라. 설명 안 해주면 알 필요 없어. 그냥 부력인지 아닌지만 캐치하면 돼. 부력을 통해 수문을 열고 닫는다. 수문에 물을 채워 수중으로 가라앉혀 드라이독의 입구를 닫고, 그러면 수문으로 어떻게 열고 닫는데, 부력으로 한다는 건 뭔데? 이걸 설명하는 거지. 그러면 수문 자체에 물을 채워서, 그러면 수문에 다시 물을 채우면, 수문이라는 것통 안에 물을 채우면 묵어서 내려가겠지. 자, 수중으로 가라앉혀 드라이독의 입구를 닫고, 물을 채우면 이제 당연히 무거워지기 때문에 문이 닫히게 되는 거고, 그럼 물을 빼면 가벼워지면서, 문이 뭐 열리게 되는 거고, 이 구조겠지. 이게 부력인가 보지, 이렇게. 자, 수문에 물을 채워 수중으로 가라앉혀 드라이독의 입구를 닫고, 독, 요번에 독 내부의 물을 모두 퍼내 독 내부가 육상과 같은 상태가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물을 해서 많이 넣어서 문이 닫히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바다. 이렇게 만들어서, 육지 끝에 만들었지? 이건 육지야. 이건 바다야. 그럼 바닷물 여기를 닫았겠지? 이렇게 수문으로 닫았겠지? 여기 수문으로. 그러면 물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건 물은 퍼내면 되는 거지? 독 내부에 물을 모두 퍼내. 독 내부가 육상과 같은 상태가 되면 독 내부에서는 독 외부에서 제작된 선체 구조물을 조립하는 등의 선박 구조가 일어난다. 그럼 여기에 물을 빼내고 나면 여기에 배. 이 배를 이제 막 만든다는 거지, 여기서. 그렇다라면, 자, 그러면 문을 닫은 다음에 물을 빼낸 상태에서 배를 일단은 건조한다. 만든다. 우리는 궁금한 건 이제 진수라고 말했는데, 물에 띄우는 건데, 배를 건조시키는 것까지 얘기했네. 건조는 말린다가 아니고 만든다야. 배를 만든다. 물을 빼낸 다음에 육체를 만들어서. 이제 물이 없으니까 만든다.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떻게 뜬이었는데. 자, 그러면 매 단락,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 진수 작업은 선박 건조가 완료된지 배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작되는데, 이제부터 중요하겠지? 먼저, 순서, how. 독의 수문을 닫은 채독 내부로 물을 채운다. 독의 수문을 닫은 채. 그럼 이제 다시 문을 닫은 상태에서 여기에 물을 뺐는데 다시 여기다 물을 채워. 네모 박스에 물이 들어오겠지. 독 내부로 독 내부 내부 외부 내부로 물을 채운다. 자, 그럼 물이 채우고, 처음에는 물을 선박의 흘스보다 약간 깊은 정도까지 채워 선박의 누수나 균형 등을 확인하는데, 이를 1차 진수라고 한다. 이제 궁금하네. 물을 채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흘스보다 약간 더 많이 채운다. 그럼 우리 또 궁금해. 흘스는 뭔데요? 그럼 이거 설명하겠지. 근데 이렇게 약간
흘스보다 약간 더 물을 채워서 그때는 1차 진수라고 하는데 이때 하는 것이 배 선박에 누수가 없는지 균형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1차 진수. 우리가 진수가 궁금했단 말이야. 근데 1차 진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배를 만들고 나서 물을 뺀 다음에 숨은 다시 거기에 물을 채워서 흘스보다 조금 더 채워서 누수 균형 되는 거지. 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 정도 물을 채운 거지. 이렇게 이게 이제 문을 닫은 다음에 물을 채웠는데 요 정도 흘스가 뭐지 뭐냐 흘스보다 조금 더 그럼 요 배 상태에서 혹시 여기서 물이 새는 게 없는지 균형은 맞는지 이걸 본다는 이런 이해는 할 필요 없어. 이해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1차 진수란 물을 채워 놓는 건데 내부에 독에 쳤는데 흘스보다 조금 높게 요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근데 아직 흘스가 안 나왔어. 흘스는 나오네. 흘스는 물에 떠 있는 물체가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에서 그 물체의 가장 깊은 점까지의 수심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그 이게 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배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물. 그러면 여기에 물체가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에서 여기에서 이 면에서 가장 깊은 여기 가장 깊네 여기까지. 이를 우리가 흘수라고 한다. 그럼 흘수란 물과 닿는 면에서 가장 깊은 면에서 물체 중에 가장 깊은 곳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흘수 알아둬야지. 무조건 이거 정리할 때는 개념적이 나오는 부분은 잘 봐야 되거든. 잘 정리해 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리를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하는가 중요해. 읽어가면서 동시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전체 머리가 들어오는 거야. 문제 풀 때 바로 풀 수 있는 거야. 선박의 흘수를 계산하려면 물에 잠겨 있는 물체가 중력에 반해 밀어 올려지는 힘인 부력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흘스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이 제일 깊은 게 이게 얼마야? 그러면 이제 계속 연결시켜서 이 흘스를 계산하는 방법을 위해서는 부력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흘스와 부력은 어떤 관계인데 여기 부력 또 나왔네. 부력은 중력의 반대다. 위에 떠오르는 거하고는 중력은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물을 밀어낸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로 이는 배수량을 의미한다. 그럼 부력의 크기 이퀄 부력이란 배가 가라앉는 순간 그만큼 물은 밖으로 물 배의 크기만큼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겠지. 그럼 물체가 밀어낸 배가 이 물에 그냥 물그릇에 만약 사과를 넣었다 그러면 사과가 밀어낸 물의 양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물체가 물을 밀어낸 부피만큼의 물체가 밀어낸 부피야. 물체가 밀어낸 부피. 밀어낸 부피만큼의 이 부피의 물의 무게. 말이 좀 어렵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과 하나 넣었더니 사과 넣는 순간 물이 쏟아져 나왔어. 그러면 그 물에 내가 무게를 잰 거야. 그게 부력이라는 거야. 이퀄 이것을 부력의 크기 이퀄 배수량이다. 그럼 이제 이런 걸 잘 적어야 되는 거지. 흘수를 구하기 위해서 흘수란 이런 거다. 부력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부력의 크기란 이거의 동의어다. 이렇게. 따라서 물에 떠 있는 선박은 부력의 크기와 배수량이 같다. 당연한 거지. 이런 거 알아둬야지. 부력의 크기와 배수량이 같다. 자, 선박의 배수량은 그럼 또 뭐냐? 선박의 배수량은. 그럼 선박의 배수량은 또 동의어가 또 나오네. 선박의 배수량은 선박 자체의 무게만큼 물을 밀어내겠지. 자체의 무게 플러스 이 선박에 화물을 실었어. 그럼 화물 무게까지 더해지겠지. 화물 무게. 또 연료. 배에 연료를 채웠어. 기름을. 그럼 이거의 무게. 이것들을 다 합친 게 배수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